그냥 들어가는 순간 나올 때까지 와, 와 이러고 나오는 처음에 그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예쁘고 목소리도 사근사근하고 또 지금 TV조선 모란봉 클럽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김가영 씨를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모란봉 클럽에 출연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많은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김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네, 일단 통일안보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네. 최근에는 상담사 공부하고 있어요. 아, 상담사. 또 공부에 관해서 또 뭔가 또 하고 싶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김가영의 내로남불. 아, 내로남불. 네. 뭔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플룸. 어, 네. 아, 그리고 플룸이 나와.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영씨와 함께 영상을 좀 찍어 볼 텐데요. 네.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뭐예요? 정말 북한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발도 못 들여놨잖아. 그리고 들어도 못 봤잖아. 그런데 뭐지? 한국에 오니까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대요. 어디죠 그것이? 나는 한국에 오니까 백화점 화장실인 줄 알았어. 아 화장실! 아 어떡해.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치? 나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저 북한 다 재래식이잖아요. 그치. 그 냄새가 지독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암모니아 냄새. 그러니까. 아. 근데 그때는 그 더러운 거 몰랐어. 북한에서는 공동 변수하라고 하잖아요. 진짜 굉장하지. 아유, 막 상상하기에도 막 싫잖아요. 막 그 겨울에는 또 문이 막 얼어서 또 막 나무 문이 막 안 열리고 막 학교 가시면 맨날 그 아 막 상상당이 막 싫을 맞아. 정도로 막 아. 그거야 그 이제 공동 변수에 이게 변이 다 모이면 그것도 까가지고 농장원들이 갖고 와서 캐비로 맞추고 여름엔 쥐새끼들 식구들이 와가지고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만해. 아 그만해. 아 우리 그까지 가지 말고. 중국에서 이제 그 다른 화장실을 처음 접해본 거죠. 너무 깨끗해서? 너무 깨끗해서 이게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어떤 사람은 비데를 처음 써봤어. 그 비데 나오는 그 물로. 아 한국은 여기 가글도 하라고 있나 보다 하고서 그 가글 했다잖아요. 엄마야 화장실 에피소드 기가 막히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어땠는지 알아요? 내가 진짜 아는 사람 내 집에 갔는데 설마 언니가 한 거예요? 비데인 거야. 근데 앉았어. 앉았는데 볼일을 다 보나 그게 이제 비데를 처음 써보는 거예요. 앉아서 이제 버튼을 딱 눌렀는데 삐 하고 나오더니 물이 쫙 올라와서 내 엉덩이를 씻는 거야. 너무 이상해가지고 막 꾸들꾸들꾸들 거리는데 이게 안 멈추는 거야. 안 멈추지. 그 다음에 당황하니까 이게 정지를 눌러야 되는데 정지가 안 보여. 그 다음에 사정없이 계속 나와. 그래가지고 뭘. 손을 이렇게 막은 거야 뒤를. 그리고 벌크덕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옷이 다 젖었지. 일어나면 더 큰일이지. 그냥 앉아 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 내가 한참 있다가 이게 정지가 보여가지고 똥 누르니까 삐익 하고 또 자기 자리로 들어가대. 그치.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는 정말 그런 창피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휘익 하고 나와가지고 드라이 돼주더라고요. 북한에서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그거보다 아니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가 기피되어 있어요. 어 그치. 북한에는 화장지가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렇지. 잘 사는 집에서 화장지가 쓰고 그 다음 단계가 신문지. 그렇지. 신문지도 좀 작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치. 그 노동당 비서나 반장이나 이런 지배층들만 신문을 보니까 신문도 귀하지. 시골에 같은 경우에는 호박 잎사귀라든가 막 이런 맞아. 거. 호박 잎사귀나 당콩 이파리. 그쵸. 막. 근데 화장지가 깊이 돼 있는 거예요. 새까만 거.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 하나원에서 나올 때 그 화장지 너무 설마? 좋아가지고. 갖고 나왔어요? 8층구리 갖고 나왔지. 저도 화장지 다 두산에 한 명 다 세 개씩 두산에 한 달에 안 써 안 써 안 써 공용 화장실 가서 그거 써. 아 정말. 그리고 겨울철에 나는 너무 좋은 게 막 길거리로 이제 뭐 운전해서 가든 어디를 뭐 걸어가든 갑자기 이제 대소변이 매러울 때가 있잖아요. 맞아. 그때 북한 같으면 어떻게 그 골목골목 막 찾아 들어가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그냥 노상방조를 하는 맞는데 거지. 맞는데 우리 창문에서 이상한 욕할 수 있고 그치. 욕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제 민망한 아유. 일들이 발생하는데 맞아. 한국에서는 길 가다가 갑자기 막 오줌 매르고 이러면 바로 건물 어디 들어가서
뭐 그냥 들어가기 맞아. 미안하면 커피라도 한 잔 사 마시고 지하철. 응. 저는 지하철 가다 짝시원 지하철 타고 내려가요. 그럼 지하철 내려가면 타고 거기 화장실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화장실이 잘 되는 이 맞아. 문화가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너무 신기했던 게 이게 겨울철에 추워 죽겠는데 엉덩이가 따끈따끈하더라. 맞아. 화장실이 맞아. 이 비데가. 맞아요. 아니 이거를 북한 사람들 믿을까? 이 최첨단을. 그리고 막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막 쇼핑몰 아니 휴게소 맞아요. 이런 화장실 가면 막 속도 널려. 어? 화장실 맞나? 너무 깨끗하고 아니, 너무 우리 집보다 우리 집보다 더 멋있어. 거기 안 빛이 되어 있는 의자들 너무 예뻐요. 난 쩔어가지고 앉지도 못하겠던데? 아니 왜 한국은 왜 이렇게 화장실을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냐면은 다른 외국에 가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돈 내고 화장실 보거든 일본도? 어 그래요? 네, 근데 가장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 역시 선진국 일본 선진국인데 그런 아직 우리나라보다 못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 아 진짜 나는 화장실 얘기를 하라면 하루 종일 할 것 같은데 아 너무 많아. 진짜 너무너무 정말로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 나는 북한에 있을 때, 뭐, 달러 상점, 외화 상점,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백화점이란 말은 정말 가물가물하게 들어봤어요. 네. 그게 평양에 백화점이 있대. 한국에 오니까, 백화점이 다 있더나. 무슨 백화점도, 무슨 백화점, 무슨 백화점, 그쵸. 무슨 백화점 다 있어가지고, 북한에서는 꼼짝 못하고 그냥, 구경도 못했던 거를 한국에 가 너무 당당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야. 내가 당당해야지. 북한에서 백화점은 어제 평양에 가면 백화점 갔었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근데 평양 백화점도 잘 되어 있긴 해요. 어. 근데 에스컬레이터도 평양에는 제일 백화점 가면 있는데 예. 가다가 멈춰 정돈 되면. 아. 그리고 마치 이거 그 카트도 막 크게 막 막 끌고 다녀. 왜냐면 거기 실을 물건이 많지도 않고 아,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사겠어.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근데 그거랑 이것을 비교하면 이것은 너무 TV에서는 보던 막 드라마에서 보던 막 그런 곳이 우리가 나는 저기 그 한국에 그 이제 백화점에 처음으로 이제 가봤어요. 그 백화점이래 일단은 그 부천에 살 때인데 그 앞에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들어갔는데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야. 근데 문이 이게 또 빙글빙글 돌아가는 문도 있더라. 맞아, 근데 그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는 거야. 그거 끼울 바가. 맞아, 맞아. 그것도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 다음에 그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쭉 올라가는데, 직원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향수를 광고하는데, 맞지. 그 종이를 이렇게 두 장을 딱 주는데, 주니까 그냥, 받았지. 아, 감사합니다. 뭣도 모르고 받았어. 받았지. 받고, 냄새 맡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가방에 넣고. 가방에 넣었어. 어떤 사람은 속옷을. 진짜 속옷을 이렇게 딱 넣고 다녔대. 나 향내 나라고. 그다음에 쭉 올라가면서 보니까 깨끗하고 조명이 있고 너무 멋있는 건 완전 눈이 그냥 회가닥 뒤집힐 정도로 멋있었는데 더 신기했던 거는 층층별로 이렇게 물건들이 다 한 번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살 수 있다는 거. 1층에는 무슨 뭐 식료품, 지하는 먹을 음식, 뭐 2층은 옷, 구두, 가방, 그치. 뭐 다 분류되어 있죠?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돌아다니는 게 어지러운 거야. 저는 백화점 가서 딱 보면서 물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너무 물건들. 와, 이 많은 물건들을 다 팔리긴 할까? 백화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백화점만 있는 게 아니고 시장도 있고 마트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 많은 물건 다 팔릴까? 만약에 안 팔리면 이거 다 어떻게 할까? 저는 그게 걱정스럽고 맞아.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만약에 제가 이거 살게요 했는데 물건이 없어. 그러면 주문하고 막 며칠 기다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바로 지금 막 대량으로 많잖아요. 대박이다. 와, 얼만큼 유통이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잘 되어 있으면 이럴까 생각에 맞아요. 와 발전 그냥 들어가는 순간 나올 때까지 와와 이러고 나오는 처음에 그죠? 그리고 다 왜 이렇게 예뻐요? 그니까 아 예쁘고 세상에 왜 이렇게 말들이 예쁘게 해요? 나막 처음에 닭살 돋았잖아. 너무 예쁘게 하고 막 입어보세요. 이러면서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너무 대접을 잘해주니까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불편했다니까요. 그럼 구경이 신기해서 구경하고 싶은데 와서 입어보라 하지. 그렇지. 뭐라고 하자면 말할 수도 없. 초반에는 이 말하면 사투리가 나가니까. 맞아 맞아. 난 왜 불편했냐면 미안하잖아. 입어보고 안 사면 미안하잖아. 근데 한국은 입어보고 안 살 수도 있고. 뭐 저 지금도 미안해요 언니. 그래요? 안 사고 이렇게 뭐
내 다음에 또 올게 이렇게 가도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연한 서비스업에 속하는 건데 괜히 미안해가지고 안 사고 근데 하나 딱 마음에 드는 거 사잖아. 아이고 그거 똑같은 거 어디 늦게 파는 데 없나 몇 바퀴를 돌고 떠돌고 돌고 떠돌고 북한에서 그러세요. 왜냐면 북한에 똑같은 옷이 많으니까. 근데 없어. 싸게 파는 데가 없어. 어쩌다 하나 다 마음에 드는 거 사갖고 나올 때 스스로 위로하지. 하, 이거는 은정아 너가 탈북을 했기 때문에 너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러면서. 그치, 아 근데 비싼 게 좋긴 좋더라. 오래 가더라. 오래 입고. 유행도 안 사고. 오래 입고 오래 쓰고. 그러니까요. 그 매니큐어 매장 있잖아요. 그 아는 동생인데 매니큐어 매장 갔대요. 근데 립스틱이 색깔 왜 이렇게 많냐고 그거 립스틱 발랐대요. 근데 안 지워지더라고. 엄마 한국은 너무 쫄했다. 근데 이렇게 안 지워지냐고. 아 나 미치겠다. 그거 샀대요. 사갖고 갔대요. 몰랐대요. 몇 년 뒤에 그거 같은 탈북민이 너 왜 이 매니큐어를 립스틱에 바르냐고. 엄마나 난 세상에 미치고 팔짝 뛰겠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북한에서는 진짜 뭐 아무나 그렇게 백화점 마음껏 갈 수 없다 보니 한국에 오면은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저는 뭐지? 아직도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자동차 파는 매장인데 아 자동차 매장 있잖아. 나는 뭐 다른 데는 못 가봤어. 근데 심심치 않게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자동차들 팔잖아요. 나는 그 차를 파는 곳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서오세요 고객님 딱 이러면서 서기 좀 제품 소개해 드릴까요? 하면서 무슨 책자 같은 거 갖고 나와가지고 이게 왜 세다니 뭐시고 영어를 자꾸 뭐 어쨌든 최고로 설명을 해준데 우리는 셋 다 앉아가지고 네 듣기만 하고 끝날 때까지 네야 진짜 나는 한국에 집 있는 사람보다 차 있는 사람이 더 대단해 보였어. 탈북민한테는 그렇죠. 그렇지. 탈북민한테는 차는 꿈도 못 꾸는 거죠. 특히 여자는 어디서 차를 타요. 북한에서 여자는 자전거도 한 번은 못 타는데 여자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여자답지 못하도 싹 예민한 새끼 막 욕하잖아.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설명 내내 듣고 난 마지막에 나올 때 너무 미안한 거야. 죄송합니다. 저희 다음에 올게요. 그랬는데 이 영업사원은 그래도 살 줄 알았는지 계속 우리한테 설명을 한 거야. 그리고 셋이 나와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야 다시는 여기 오지 말자. 야 네가 가자 그랬지. 그러면서 또 막 더툼질을 하는 거야. 다툼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왔는데 또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정말 엄청 긴 차에 거기에 막 새까만 그 승용차가 6대가 이렇게 실려서 가는 거야. 가지고 진짜 그거 보면서 야 한국 사람들은 진짜 잘 산다야. 차를 저렇게 다 사서 타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차를 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언제든지 카드 한 장만 있으면 그치 카드 한 장만 가지면 그러니까 무슨 북한 사람들은 차에 무슨 한이 맺힌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죠. 얘는 북한에서 남자들도 차 타고 있으면 그래서 북한에 그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시집간 남자 상대 고르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퀴 있는 사람. 바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게 바퀴가 차든 오토바이든 뭐든 일단 바퀴 운송수단인 자잖아요. 그렇지, 그만큼 그렇지. 북한 사람들은 차에 대한 그게 크죠. 왜냐면 넘보의 수단 또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진짜 그 운전수들이 권세가 세잖아요. 운전기사들이. 맞아요. 차 맞은 첫날 어떻게 했어요? 어머나 2시간에 한 번씩 내려갔지. 잠이 안 와. 걱정하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차 오기 전날에는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사겠다고 주문을 하게 되면은 좀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날짜가 안 가. 아휴씨 왜 이렇게 날짜가 안 가는 게 기다리다가 전화가 와. 아 내일 뭐 번호판까지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돈 얼마만 추가하면 된대. 그래서 이제 오니까 내일 몇 시쯤 집에 계실 거죠? 그쵸. 만나 뵐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전화를 참여 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딱 도착하는 순간 쏙 떨로 떼내려가가지고 어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차를 착 세워 부들부들 떨면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밤에 잠이 오나. 전날엔 안 와서 잠이 안 와. 응? 그 다음에 이제는 오니까 설레서 지금 잠이 안 와. 그건 둘째야. 누가 굴고 갈까봐. 그치. 훔쳐갈까봐 두 시간에 한 번씩 누가 내려갔다 뭐 어떡해. 내려갔다 올라갔다 누가 휘발유는 뽑아 안 가나.
나 그랬다니까. 여러분, 이 썩어병든 자본주의가 아니고요. 이렇게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이 있으면 물건을 사면 집 앞에까지 다 갖다 주고 이 서비스 얼마나 좋습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렇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좋죠. 아유. 북한이랑 어떻게 생각해? 아유, 언니. 한국에 내가 하면 하는 것만큼 내가 쓸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잖아. 북한은. 그렇지. 영원한 게 없어요. 맞아요. 자본주의가 허락허락 쉽지는 않아요. 당연하지. 책임이 따르니까. 우리는 북한의 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살아봤으니까 맞아. 이 자본주의가 어느 만큼 좋다는 걸 아는 거지. 그리고 소중하다는 걸 알지. 여러분, 오늘은요 이렇게 북한에서는 절대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그것, 한국에 오니 정말 지위, 뭐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살 수 있고 예 이런 참된 삶 속에서 저희가 느꼈던 에피소드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렇죠. 예. 아, 정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합니다. 저 맞아요. 열심히 살아가지고요. 이곳에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죠. 꿈 같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더 열심히 일해갖고 백화점에 한번 가. 예, 정말 너무 좋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물질의 탐욕을 부리다 보면 제대로 잘 살지는 못하겠지만 잘 조절하면서 알뜰하게 이렇게 조절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가영 씨의 내로남불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